글라스장입니다. 저희는 상수에 있는 우사브에 갔어요. 인도 요리 전문점인데 저희는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다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. 일단 저희 2층으로 자리를 잡고 뷔페를 즐겼는데요. 처음에 강황밥도 있었고 뭐 치킨 커리, 뭐 매운 커리, 해물 커리, 뭐 일반 야채 커리 등등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있었고요. 뭐 매운 야채 볶음, 그리고 그냥 야채 볶음, 버섯 볶음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. 샐러드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샐러드랑 반찬 종류랑 그리고 과일 종류도 있었고요. 그리고 나는 직접 구워서 나와가지고 따뜻할 때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. 이 붉은색 야채볶음이 정말 전 맛있어서 여러 번 퍼먹은 기억이 있네요. 그리고 치킨커리는 치킨이 들어있는데 이게 부드럽고 맛있어서 제 입맛에는 제일 맞았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해물커리도 먹어봤는데 해물커리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조금 저랑은 안 맞다는 기분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건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. 음식을 한번 퍼오고요. 맛있게 먹었어요. 강황밥이랑 커리랑 먹고 또 난이랑 야채랑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. 근데 제 입맛에 안 맞았던 거 약간 감자 위주로 된 커리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나머지는 먹을만 했었습니다. 저희는 다 먹고 이제 인테리어를 둘러보면서 내려갔어요. 1층이 좀 더 인테리어가 잘 되어 보였어요. 그래서 다음에는 1층 단품 메뉴 시켜서 먹을 때 한번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도 상수에 오시면 인도 요리 먹고 싶은 분들은 한번 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괜찮았습니다. 맛도 괜찮았고요. 분위기를 보려면은 여기 와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